동아일보 오늘자 사설입니다. 의혹 종합세트 김상조 후보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사실 사설에서 동아일보가 누구 사퇴하라 물러나라 이런 말 상당히 조심스럽게 쓰는데 오늘 사퇴하라고 했어요. 왜냐?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김상조 통화시키겠다. 이것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갖고 있는 발언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의 기류는 어제 취재해 보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다. 언론에서 제기한 그 의혹들이 좀 과장돼 있거나 해명 가능한 거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강행할 듯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도덕적 기준이 조금 너무 그러니까 낮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게 예. 그거예요. 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그 어떤 기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을 겪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강요들을 요구하는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더더구나 굉장히 그 도덕적인 어떤 정당성 이런 것을 우위에 두고 집권한 정부에서 좀 뜻밖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 오늘 새로 저기 제기된 의혹을 말씀을 드리자면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이 고등학교 채용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토익 점수가 901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후보 부인이 받았던 점수는 900점이에요. 사실 저는 이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901점이라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교육청에게 허위 보고를 해줬다.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자 지원자가 없어서 900점인데 그냥 채용하겠다는 거고 보고한 거하고 점수를 조작해서 901점으로 보고한 건 다른데 저는 어제부터 좀 이상한 게 소희연 교육감 말이죠. 정유라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해야지 사실 고등학교 졸업 취소해가지고 중졸 자격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겠다 얘기를 하지 않는지 이상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중잣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부인의 어떤 채용과 관련해서 의혹은 의혹이고 허위 본고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김병민 의원님 사학비리의 전형적인 유형인데 고등학교가 교육청에게 지원자의 토익 점수를 허위로 보고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당 고교를 문책해야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먼저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공립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지휘를 받고 있는 학교고 더군다나 공립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허위로 채용에 대한 문제를 보고했다는 사실들이 어느 정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다라면은 우리 정 의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지금의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는 진보 교육감이고 진보적인 학자가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성의 문제에 시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열린 마음으로 김상조 후보자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청문회를 일단은 실시하는 거는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까지 나왔던 언론의 보도가 좀 과장돼 있다라고 김상조 후보자가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충분히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해명이 되고 있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약속했던 5대 비리 어긋나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됐고 더더군다나 협치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양당 체제가 아니라 5당 체제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까지 전부가 반대하는 상황들이 연출돼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걸 강행하는 수순을 거치게 됐을 경우에 강행하면 몽리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참 많이 비판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수첩 인사라는 거죠. 본인과 코드를 맞았을 경우에만 인선을 하게 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의원이나 김용춘 의원 같은 경우를 내각이 중용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참 괜찮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개파 코드를 아님에도 불구하고 널리 쓴 인선의 모습은 좋겠으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든지 간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훨씬 더 많은 자원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코드가 비슷한 인사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오늘의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청문 질의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청문회 질의와 좀 답변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명확한 도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좀 의사진행 발언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들 병역 특혜와 관련된 축소 은폐 자료 제출 건인데요. 예, 이제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의 병적 기록표 37일로 이제 기재되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8일만 국방부 규정입니다. 규정에 맞게 28일만 연가 받았다고 기재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지시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정확한 사실 담은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님하고 관련된 이제 위장 전입 의혹 해소 관련 자료 제출인데, 후보자께서 강남구 음마 아파트를 살 때, 그때 미국에 이제 예일대 연수를 가시면서 빈집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까봐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목동 현대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강남구 음마 아파트에는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전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장인 장모 우편물을 쌓여도 네, 지금 질의는 없고, 시작되지 않았고 질의에 앞서서 후보자 김상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대목. 예, 지금 김병민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을 했는데요. 저는 또 거꾸로 이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김상조 후보자가 좀 열린 마음으로 사실성이 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교수님이었지만 이제는 정치 영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정치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만 정치의 영역은요, 진퇴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고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라도요, 진퇴가 분명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병우 수석도 작년에 어느 한 일간지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충신이라면 그 모든 짐을 떠안고 나갔으면 됐을 거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틴 거 아닙니까? 버텨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탄핵이라는 정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상조 후보자가 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한다면 자기의 뭔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일부 항변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국민적 시선과 국민적 눈높이에서 이것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한다면 김상조 후보자가 열린 마음으로 테러를 열어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예상컨대는 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면 좀 더 새로운 추가된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버티기 힘들어요. 힘들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한테 짐을 돌리지 말고 김상조 후보자가 어차피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용단을 내려주기를 좀 희망할 겁니다.